보통 다른 분들은 이제 프로필 이 정도 이렇게 하면 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몇십 년이 흐르는데 김은국 씨는 계속 호랑나비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93년 10대 가수상 드디어 10대 가수상 수상입니다. 아니 93년이 아니고 89년으로 정정해 주세요. 예, 89년도입니다. 89년도. 흔들흔들 4개 딱히 4개 사랑이 오면 59년 왕십님. 또 축구로 대중에게 살아남은 김은국.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김은국이 개최한 거로 알고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분도 계시고요. 아니 그거는 왜 그랬냐면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때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아시아에서 이제 처음 있는 월드컵인데 그때 이제 FIFA 스위스에 있는 그 회의에 정몽준 축구협회장님이랑 저랑 이제 둘이 간 거예요. 같이 갔어요? 네. 가서 유치 작전을 하는데 FIFA 회장이 정 회장 저 친구 누구야?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축구를 사랑하고 한국 유명한 가수다. 아 그래? 그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호랑나비 부른 거예요. 근데 FIFA 회장께서 그때 당시 아발란제인데 무슨 노래가 유치해. 잘 들이가 맞네 그냥 뭐. 노래가 너무 유치해. 그래서 거기 유치위원들이 전부 유치했대요. 코리아. 코리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치하게 만든 거야. 너무 노래가 유치해. 그래서 전부 코리아. 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시청률 80% 방송에 출연하신 분이잖아요. 월드컵 경기 때 깽가르치면서 딱 15초간. 나는 지금 아니 월드컵 경기가 그게 웹 카메라인데 카메라에 자기가 부를 줄 알잖아요. 맞아요. 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국인 카메라맨 또 눈에 또 참 특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FIFA에서도 놀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 대표 선수도 아닌데 응원단에서 그렇게 길게 가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죠. 얘 카메라 보면 얘 빨려 들어가요. 왜냐면 넘기면 안 되니까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스타일. 지금 K-POP 그분들도 나의 영향이 많은 거죠. 그들이 국민들과 소통하며 96년 라디오 부문 우수상, 99년 라디오 최우수상, 2004년에는 방송예술 공로상 수상. 20년간 특별한 후속곡이 없어도 살아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보다 더 대단한 전장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은국, 당신은 확실하실 때가 노래 한 곡까지 전설이다. 인천에... 전설로 인정합니다. 나는 전설이다. 자, 이번에는 김은국의 드리드라인, 여성 넘버원 유진아의 나 이런 사람이야. 자, 김은국은 10대 가수, 유진아는 인기 가수라고 불러달라고 하네요. 맞아요? 당연하지 않느냐? 당연하지 않느냐? 그럼 유진아 씨한테 김은국 씨는 어떤 존재예요? 내 자식 같은 존재니라. 존재니라. 아, 자식이요? 아니 네가 날 낳았어? 그랬느냐 저랬느냐 그 말투는 언제까지 쓰실 거예요? 내가 조선시대의 여자가 되었느니라 해풍달 때문에 3박 4일을 1회부터 15회를 봤더니 소주 두 병에 맥주 세 병을 말아서 먹었더니 내가 전미선 씨 아느냐? 그랬더니 내가 빙이 됐느니라. 빙이! 빙이는 좋은데 지금 상태는 해풍달이 아니라 해풍달이에요. 특히 해를 품는 달에 양수경을 닮은 한가인의 표정을 똑같이 한다고. 오, 양수경을 닮은 한가인. 어떤 표정이? 자, 표정을 좀 보여주시죠. 보여달라니까. 표정을 해보자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라. 주변에 무슨 일이 있니? 자, 초등학교 시절 복학으로 국악을 시작했다네. 7살 때부터 판소리를 했는데요. 판소리 그 LP판에 있는 장학 연전을 1시간짜리를 다 애워 가지고 했으니까. 아니, 이쯤에서 한번 해 봐요. 한 대목 한 대목. 침봉 사계 절어요. 떴다 절을 꼭 조자 앉으며 들었던 약 그릇을 방바닥에다 내던지며 허허 자주 불렀더니 그분이 오세요. 야, 그래도 재주가 뛰어나네요. 아, 대단했다니까. 푼스키 먹었으면 참 좋겠다. 잘난 실력 덕분에 4년 장학생으로 추계예술대학에 또 입학을 했어요. 83년에는 전국 미녀 콩쿠르에서 최우수상, 이 기세로 84년 동아 콩쿠르에서
대상 수상을 할 줄 알았으나 동상 수상. 아, 그렇지. 할 줄 알았으나 동상 수상. 동상은 제가 심청가를 부르는데 심봉사가 물에 빠져갖고 더듬거리는 데미고 있는데 더듬 나갔다가 해야 되는데 더듬 까먹고 진짜로 더듬어갖고 동상. 아이고. 아 가사를 까먹어서. 가사 까먹구나. 도저히 뛰어난 외모와 몸매는 감출 수 없는 법 본인이 말한 거예요. 87년 노들가요제에서 최우수 가창상과 대상을 수상하면서 성인 가요계의 길을 가지만 음반에는 족족 망합니다. 안 맞았던 노래가 아명호사 출두 이런 건 뭐예요? 아명호사 출두. 아, 노래가 아명호사 출두. 그게 이제 망한 노래, 노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명호사. 어사복 입고 어사와 쓰고 여자 여자 기분이야. 노래를 부르다가 이렇게 딱 하면 여기에서 마패가 나오는 거야. 마패까지 인사동에 가서 샀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 안무 야. 댄스가 육모 방맥의 힐도 육모 방맥의 힐도 육모 방맥의 힐도 빵팬소리 오돌 오돌 산천 처먹이 실어랑 털덜 하면 내가 아맹어사 줄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우와, 죽이다 죽여. 뭐 믿지 않아요라는 노래 있어.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막 대선하실 때 믿어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니까 네.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송창식 선배님이 야,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런 노래를 해갖고 매니저 선생님이 피아를 엄청 해갖고 한 달에 그냥 엄청 나왔어요. 근데 사람 믿어주세요. 네, 근데 딱 그 노태우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냥 내려주더라고. 당연 내려주는 거 가면 안 되는 거. 아니, 믿어주세요 하는데. 네.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만약에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안 됐으면 그 노래 대박이지. 하지만 굴하지 않고 민영화 트로트를 접목해서 저 하늘의 별을 찾아부터 베를린 영화 가요제까지 다녀온 쓰리닭. 아, 이거 진짜. 저 하늘의 별. 대단했어요. 그게 최고지 사실. 그렇죠. 최고죠. 제 몸을 달래면서 참에 드는 집신생 좋아요. 아침에 네, 됐어. 쓰리랑 아 힘들어 쓰리랑 아리아리아리랑 쓰리쓰리쓰리랑 아리아리쓰리쓰리 넘어간 이게 베를린 영화제에서 그리고 고추 고추는 뭐예요? 고개 넘어가다 또 한 고개 넘는데 넘어가도 넘어가도 끝이 없는 고개 이게 그러니까 노래가 그, 전부 다 이렇게 민요풍이야 전부 다 그죠? 그게 저는 국악을 했으니까 고추 그래 팝을 한번 해봐요. 언제 마이 언제 마이 하 야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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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나비 하나로 10대 가수 딱 한번 해본 김은국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 유진아. 작년에도 본인은 10대 가수상, 재작년에도 10대 가수상, 그 재재작년에도 10대 가수상. 10대하고 20대 가수 왕까지. 알러지. 아, 가수. 그렇죠. 네. 어디서 딴 데 이상한 데서 가 아, 운세 곧 폭탄이 터진다는 운명을 점게 해준 유진아. 제가 사주를 보는데 볼 때마다 20대 때 가면 30대가 좋다 그러고 30대 때 가면 40대가 좋다 그러고 40대에 가니 40대보다는 50대가 좋은데 중요한 거는 70대가 더 좋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되면 70대 가죠? 죽는 게 좋다 그러지. 아니 근데 내가 엊그저께 갔는데 네. 터지는구나. 어, 터진다. 속 터진다는 거 아니야? 폭탄이래 폭탄. 터진 거예요 내 말씀은 닥치노라! 자 유진아의 곧 전설에 쓰여질 것 같은데요. 최신 신곡 무슨 사랑 들어보죠. 예. 박수. 네.